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밭에 지금 배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애써 키운 우리 배추들이 시집을 가는 날입니다. 곱게 이쁘게 단장하고 절여서 양념을 발라서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갈 맛있는 지난 고랭지 배추가 오늘 이제 드디어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 가을 배추 한 70일 배추 되는데요. 제가 이제 8월 한 이 배추를 한 17일 정도 심었는데 그래도 알이 많이 찼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 요즘 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력을 지금 아이고 징그럽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지금 했는데 이렇게 이제 톤백으로 해서 가져가고 아마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로 애써 키운 겁니다. 아깝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게 배추 또 농민들은 이렇게 애써 키워도 소매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을 뭐 망작업을 해서 또 시장에서 팔려면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하루에 두세 접 이게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중간 이게 이제 넘기는데 저는 그래도 이걸 포기당 이제 1,000원씩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 장사하시는 사장님은 지금 배춧값이 내렸다고 그냥 뭐 울상을 짓고 그냥 뭐 아유 사장님 여기 또 배추 사장님 계신데 어떻게 요즘 배춧값 여기 어때요? 작업비, 인건비, 운반비도 안 나옵니다. 또 우네. 배추값이 많이 내렸죠? 예. 아 진짜 아니 배추값이 내린 것은 사실인데 이제 여기 우리 거상 사장님도 저랑 오랫동안 이제 거래를 했는데 그 배추값이 막 비쌀 때야 좋죠. 근데 지금 이제 김장철이라서 지금 물량이 많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사람들 아주머니들 오려서 또 넣어서 또 이걸 또 차에 실어서 운반해서 또 어디 이제 이건 어디 서울로 갑니까? 어디 뭐 광주로 갑니까? 평택 물류센터로 갑니다. 평택 물류센터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전국으로 다 전국으로 다 이제 보내지는데요. 아이고 조심하셔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들처럼. 안 다쳐야 돼. 하여튼 조심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인건비 뭐 그냥 운송비 좀 기름값도 오르고 또 농자재값 인건비 다 올라가지고 우리 중간 사장님도 뭐 큰 재미를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찍이 좋을 때 팔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산지에서 시장에서나 마트에서 사는 가격은 좀 비쌉니다. 뭐 이제 만 원에 세 개, 뭐 삼천 원, 만 원에 네 개도 있고 뭐 2만 원에 여섯 개, 다섯 개도 파는데 실질적으로 이 밭에서 파는 가격은 이제 중간 도매상에 넘기는 가격은 뭐 한 600원, 700원 꼴이죠. 6,700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이 사람도 이제 작업비 빼고 뭐 빼고 나면 크게 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도 막 큽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뭐야 하나로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뭐 소매가로 막 한 포기당 3,000원씩 4,000원씩 파는 것이 아니라 넘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냥 밭대기로 마지기당 이제 한 200평에 한 마지기거든요. 마지기당 이제 뭐 요즘 보면 뭐 140 많이 받으면 150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한 마지기 한 2,000포기 정도 2,000포기라 2,500포기 들어가는데 진짜 마음이 저도 이제 이거 얘네들 시집 보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일단 속은 후련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이제 하고 내년 농사를 기약해야 되지
예, 지금 이제 앞에 팀들을 계속 오리고 갑니다. 이렇게 오리고 가면은 뒤에서 또 이제 톤백이라고 그러죠. 1톤짜리 백에다가 넣어서 이제 또 상차를 할 거고요. 예, 이제 저는 또 이제 이 배추 다 갖고 나면은 또 이제 비닐을 얼기 전에 비닐을 또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밭도 좀 이제 정리를 해놓고 또 거름을 좀 뿌려서 내년 농사를 좀 기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예, 우리 국민 여러분, 하여튼 올 겨울 김장 잘 하셔서 가족들 건강하고, 예, 그리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지난 고원 산골 배추를 키우는 무진장 TV가 예, 산지 배추 가격 시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 애쓰셔요. 예.